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 4개의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지분 증명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슈퍼블록의 김재윤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트랄랄의 블록체인 총괄 리더 정설미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거고, 세 번째로는 수와이의 박지수 대표님께서, 또 네 번째로는 온더 영주직 증명 연구팀의 리더 장재혁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김재윤 대표님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호명했던 네 분의 대표님들께서는 무대로 지금 함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블록의 김재윤 대표입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하는지 몰랐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요. 오버 프로토콜은 이제 My Computer is ATM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만들고 있는 메인넷입니다. 왜 My Computer is ATM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버 프로토콜은 이제 탈중앙성에 초점을 맞춘 메인넷이고요. 탈중앙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인과 리브가 자유롭다는 뜻이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노드나 빌리데이터를 돌릴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 피처로는 이제 집에서 돌릴 수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저사양을 가진 노드와 그리고 이제 빌리데이터와 그리고 유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노드를 경량화시키냐라고 했을 때, 이 경량 노드 기술은 이타노스라고 불리는 제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타노스는 블록체인에서 휴면 계좌를 날립니다. 그래서 휴면 계좌를 없애고 오래된 트랜잭션도 없애서 이제 활성화된 데이터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노드를 경량화시키고, 이 경량화시킨 노드를 바탕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유저의 PC에서 이 노드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10GB 정도의 SSD와 그리고 8GB 정도의 메모리, 그리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메인넷과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이나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1테라 이상의 SSD가 필요한데 저희는 10GB 있으면 되고요. 메모리도 훨씬 더 적게 쓰고, 그리고 싱크 속도도 이제 몇 분이면은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은 이거 돌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돌리는 밸리데이터를 위해서는, 밸리데이터가 이제 아무래도 집이면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너무 이제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합의해서 내보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게 하는 그런 피처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드를 돌리게 만들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밸리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이 밸리데이터들이 다 개인이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밸리데이터들이 본인의 PC에서 많은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블록체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앱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저들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를 잘 쓰기 위한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이 이제 대표적인 게 오버월렛이라는 지갑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버월렛에서는 이제 모바일 중심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 모바일에서 유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지갑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이 오버월렛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온체인 월렛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들고자 한 환경을 오버월렛에서 대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저가 지금 400만 명 이상이 모였고요. 글로벌리 하루에 10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드 있었죠. 이 노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보통은 컴퓨터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사람들이 막 노드를 돌리곤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저가 보통 돌릴 수 있는 그런 GUI 환경에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 있는 노드와 그리고 밸리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이제 오버노드라는 서비스고요. 이 오버노드는 윈도우와 맥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저들은 노드를 돌리고 스테이킹, 즉 밸리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뷰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오버뷰는 이제 스캔 서비스고요. 유저들이 오버 프로토콜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입니다. PPT가 제가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오버노드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테스트넷을 지난주에 오픈을 했었고 이 테스트넷에서 약 700개 국가에서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드를 돌려봤고 PC에서 노드를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래도 괜찮구나 그리고 일반 유저의 컴퓨터에서 노드를 돌리는 게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걸 통해서 오픈 베타와 그리고 이제 메인넷 오픈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애초에 시작을 유저 베이스로 하고 있고 유저들이 지각과 노드를 쓰도록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구축을 되게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 명 팔로워를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3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 실버 버튼도 받았고 그렇게 이제 유저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관의 참여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보통 메인넷들은 보통 기관을 참여시켜서 기관들이 밸리데이터 돌리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데 저희는 애초에 일반 유저들을 위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기술만 가지고는 사실 장난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할 거냐를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마켓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 마켓 중에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 이제 바우처 마켓, 즉 비증권 거래 시장입니다. 왜 비증권 거래 시장을 타겟으로 하냐면 이 비증권 거래가 사실 증권 거래와는 다르게 규제가 많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켓도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유저들에게서 모을 거고요. 이 이제 비증권 시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는데 유통 시장을 말합니다. 즉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그런 앱들인데 그런 앱들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자산을 올리고 혹은 물건을 올리고 누군가가 그걸 보고 구매를 이제 요청을 하면 서로 만나가지고 거래하거나 같이 가가지고 예약을 뭐 바꾸거나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모든 자산들을 디지털화시켜서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숙박권이나 식당 예약권이나 피부과 시술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자산들을 거래하는 시장을 먼저 만들어내고 거기서 효용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자산들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숙박권을 사고 팔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부산에 왔는데 급하게 숙소를 구해야 되네 못 구하는 경우. 근데 만약에 혹은 이제 내가 숙박을 예약했는데 급하게 이제 숙박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그 숙박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이 효율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 가가지고 거래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시켜주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수요가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자산으로서도 이제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먼저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효용을 보여주고 증권시장 나아가서 이제 모든 자산시장까지 확장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슈퍼블록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네, 경량 노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스캔 지갑 브릿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것 잘 들었고요. 요즘 블록체인 기업들 보면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예,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트랄라 랩의 블록체인 리더 정절민 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랄라 랩의 블록체인 개발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정설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트랄라 랩은 조이시티의 블록체인 자회사입니다. 저희는 올인원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이라는 목표로 조이시티가 가진 리소스를 웹2 유저와 웹3 유저가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트랄라 랩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웹2 유저와 웹3 유저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두 유저가 한 공간에서 이제 쉽게 뛰어놀 수 있는 하나의 슈퍼 앱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트랄라냐라고 했을 때 많은 게임사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퍼블리싱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거를 한 번에 소화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조이시티는 그거를 해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IP들이 프로바이드를 할 수 있고 그런 콘텐츠들을 웹3에 저희는 온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회사 포함하면은 약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조이시티 그룹이 모든 리소스를 이제 웹3화 하는데 모든 경험을 녹여서 게임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이번부터 이제 웹3를 하겠다가 아니라 웹3 시장에서 1년 넘게 이미 이제 그 게임을 운영을 하고 플레이를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웹3 경험에서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의 앱으로 웹2 유저가 웹3로 이제 온보딩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 앱을 만들고 있고요. 이 앱에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게임을 하나의 앱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는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조이시티에서 잘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하고 블록체인 위에 이제 온체인된 데이터들까지 모두 다 이제 시각화하는 자료까지 개발사들과 함께 편하게 개발하고 재밌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 생긴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런 코어 밸류로 재밌게 일을 하는 회사고요. 저희 조이시티는 이제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이제 웹3 게임 회사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글로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 매출이 약 70% 80%가 글로벌 매출로 발생을 하고 있고 250여 개국의 컨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IP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이시티는 트랄라랑 토파즈라고 하는 재화를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게임들의 토큰 이코노미를 하나의 재화로 모든 게임에서 사용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이제 개발자와 뭐 마켓이나 디파이나 거버넌스, 뭐 스토어나 펀드 번 등을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앱을 제공을 할 것이고 이런 토큰 이코노미를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저희 게임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각 지역별로 이제 선호하는 게임들이 각 IP별로 이제 존재를 하고 그 선호하는 지역별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메인넷들과 협업을 통해서 단순히 저희는 이제 조이시티 자체가 메인넷을 하는 게 아닌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과 협업을 통해서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고 지역적인 이제 커뮤니티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치는 이렇게 되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편하고 재미있는 게임 경험 만들어서 꼭 게임 산업의 혁신 이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기업 파트너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와이오 박지수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와이오의 박지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저희를 알리거나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BWB 조직위원회 그리고 논스 그리고 DSRV에서 많은 뭐 도움과 자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 주제에 맞게 저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하는 걸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 사례, 레퍼런스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해온 기술 스타트업이고요. 이제는 저희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인 금융생활이라고 함은 단순히 이제 뭐 은행에서 알려주는 대로 주식시장에서 알려주는 대로 끌려가는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자산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 좀 금융 수준이나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좀 넓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좀 특이하게 컨센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회사에 투자를 받은 회사이고요. 그 이후에도 위믹스나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이 국내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리더십 형태에 있는 뭐 VC나 회사들의 전략적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로 대기업들 혹은 공기업, 준공기업 수준의 기관들에게 요소 기술들을 공급하면서 성장을 해온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창업가 정신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를 조금 팀 자체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생각보다 큰 36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의 초기부터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고려대학교에서 보안 연구를 하면서 연구하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술 창업을 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공동창업자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18년도부터 해온 팀이고요. 이 시장에서의 많은 풍파들을 견디고 꾸준히 기술 개발을 했고 지금은 뭐 유저로 치면 18만 명, 자산 규모로 치면 6,200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도 한 400억 정도 가량이 저희가 만든 기술로 지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주체적인 금융생활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많은 금융 상품들이나 자산들이 토큰화된다라는 시장을 되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뛰어넘어서 디지털로 된 모든 상품들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쓰고 있는 토스나 당근 마켓에서의 당근 페이포인트, 배민포인트 이런 포인트들도 저희가 바라보는 디지털 토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화를 하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뭐 기술들, 서버를 다루거나 할 일이 없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턴키 솔루션처럼 많은 금융 서비스들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화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기존의 금융 상품들이 토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오랜 6년 넘게 이 시장에서 기술을 만들면서 발견했던 공통적인 문제는 결국에 많은 체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들이
결국 파편화된 인프라 속에서 유통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좋은 디지털 자산이 토큰화되어 만들어지더라도 각각의 플랫폼들과 시스템들이 통합되거나 상호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비효율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 시장에서 계속 풀리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저희의 역할은 이러한 파편화된 인프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있고, 단순히 이제 저희만의 뭐 메인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왔던 다양한 팀들이 만든 좋은 인프라들을 한 대 묶어서 거기서 토큰화되어 만들어진 자산들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저, 자산, 인프라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다리에 해당되는 게 국제 송금하신 분들은 익숙할 스위프트망입니다. 은행이나 국제공동망, 국제금융망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망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스위프트망을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STO를 포함해서 자체적인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독립적이고 파편화되고 프라이빗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것에 특화된 기술들을 그동안 쌓아오고,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재 저희 수아요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집중하는 회사이고요. 디지털 자산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생애 주기에 맞는 요소 기술들을 모두 확보하고, 단순히 기술 확보를 넘어서 실제 고객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그런 보안 기술들, 단순히 사람이 매뉴얼로 컨설팅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보안 도구, 그리고 자산이 유통되는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메시징 프로토콜, 그리고 자산을 발행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 프레임워크까지 풀스택으로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동화된 취약점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수조 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들을 보호했고, 수많은 분석 레포트들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금융보안원이나 TTA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에게도 공급해서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우월성을 좀 입증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인프라들을 오고 가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그런 메시징 프로토콜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2CC라고 불리는 뭐 온체인이든 오프체인이든 데이터들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이런 메시징 프로토콜과 구현체들을 저희가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체인, 보라와 폴리곤 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들을 수화의 기술을 공급해서 현재 운영을 무중단, 무사고 10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에셋 토큰화이제이션,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들을 현재 SOIO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코어한 부분, 실제로 보안, 규제, 그리고 어떤 신뢰를 담보로 하는 부분에서의 기술과 각각의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요소들을 6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저 하나하나 블록 네모가 그냥 저희가 하나 확보했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 다 상용화된 고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의 뭐 이믹스와 같은 체인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해야 되는 거래소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거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수호에서의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클레이튼 체인상에서 가장 컸던, 현재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도 저희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 2주 만에 6천억가량의 자산 규모가 예치된 바 있고요. 현재로도 클레이튼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상품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띵스플로우의 IP를 활용한
그런 NFT 프로젝트도 저희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 있는데요. 이런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현물 투자성 상품이 NFT라고 하는 웹3 유저들이 좋아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모금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투자 증권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말씀을 이래저래 많이 드렸는데 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디지털 자산화, 디지털화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생애 주기에 맞는 요소 기술들과 각각에 맞는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것을 저희의 핵심 역량이자 비즈니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해외에서는 더욱더 많은 자산들이 적극적으로 토크나이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과 기회들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확대되는 데 좀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기술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온더의 영지식 증명 연구팀 리더 장재형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온더에서 영지식 증명을 연구하고 있는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제 그 뭐 기업 대표라거나 아니면은 저 비즈니스를 담당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연구실에서 뛰쳐나온 연구원으로서 조금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토카망 네트워크라는 레이어 2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연구 개발 중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꽤 많은 수의 그 독립적인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이 프로젝트는 토카막 GK EVM 혹은 토카막 GK 롤업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세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정의해서 그걸 어떻게 풀고 싶은지 조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문제를 정의하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의 목표는 뭐였는지 블록체인이 풀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뭐였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오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그러니까 제1순위의 문제는 탈중앙화였습니다. 탈중앙화를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탈중앙화를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많은 어떤 다양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먼트에 제한된 앱들을 중심으로 뭔가 프로토콜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맞고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여기 이제 기존의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것도 좀 해보자. 좀 다양한 일반적인 앱들을 처리하는 것까지 욕심을 내보자 했는데 이제 탈중앙화를 고수를 하면은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근데 더 다양한 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더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대립이 되면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레이어2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조금 느린 이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1, 하나의 레이어에서 모든 걸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레이어2라는 걸 도입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이제 접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의 레이어1만 사용하는 이더리움에서는 레이어1에서 거래를 실행하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합의하는 데까지 모든 걸 함께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2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1에서는 합의만 중점적으로 하고 레이어2에서 계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역할을 나눠서 그 대신에
계산을 해주는 레이어2는 일부 중앙화를 허용해서 조금 빠르게 거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결과적으로 레이어2에서 거래를 실행하고 처리를 해서 그것들을 롤업을 해서 모아서 증거를 만들어서 레이어1으로 보내자. 그러면 레이어1에서는 그 증거를 검증을 한 후에 합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한 3, 4년 정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거를 현실화하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메인넷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보바 네트워크 혹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타이탄에서 런치한 최근에 런치한 토크왕에서 최근에 런치한 타이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스크롤, 리니아, 폴리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메인넷이 런치가 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눴는데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 이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은 어떻게 다르냐?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수학이 다릅니다. GK 롤업은 영지식 증명이라는 아주 오래된 수학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 적용된 롤업에서는 이제 롤업된 결과물이 증거로 만들어져서 그게 검증이 되었을 때 아, 증거는 그 증거를 어느 굉장히 100%에 가까운 확률로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원본 롤업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들을 버려도 된다. 폐기도 된다. 왜냐면 증거만 있으면 언제든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GK 롤업이 활용이 되고요. 옵티미스틱 롤업은 반대로 챌린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영지식 증명이랑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증거에 대한 신뢰도에 관해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롤업 결과물이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올바르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 그 롤업했던 거 지금 다시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했을 때 그거를 결국에는 다시 검증하려면은 원본 데이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원본 데이터들을 레이어2에서 실행되었던 그 거래들을 레이어1에 모두 올려두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효율성이 나뉘고요. 그 대신에 GK 롤업이 만능은 또 아닙니다. 그게 이 증거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기반이 탄탄한 대신에 그걸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증거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는 건 또 바로 됩니다. GK 롤업은요. 근데 옵티미스틱 롤업은 그 레이어2에서 만들어진 롤업을 검증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일주일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기다리든 2주일을 기다리든 3일을 기다리든 하루를 기다리든 옵티미스틱 롤업의 그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GK 롤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슬라이드는, 심지어 이제 크립토 윈터에서 가장 추웠던 재작년, 작년에도, 엄청난 금액의 이제 투자금이 GK 프로젝트들에 유치가 되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토카막 GK 롤업인데 여기서 저희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토카막 GK EVM이라는 GK 롤업의 핵심 코어 엔진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으로요. 지금까지 없던. 그래서 뭐가 다르냐. 저희는 영지식 증명 하나만 고집하거나 아니면 챌린지 방식, 옵티미즘 같은 그런 방식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양쪽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공학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보다 더 우수한 솔루션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솔루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기가 어렵죠. 저희는 특정 부분을 얻고 또 어떤 부분을 잃으면서 그 얻고 잃는 거에 가치를 다르게 두고 어떤 가치가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가치인지를 이제 판단한 후에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L1 데이터 의존도, 그러니까 롤업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GK 롤업에서 기존의 그 증거를 생성할 때 필요한 연산량, 그걸 좀 줄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서는 GK롤업 증거를 바로 검증할 수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조금 유예를 두고 옵티미스틱 롤업처럼 약간의 유예를 두고 검증을 할 건데, 근데 저희는 옵티미스틱 롤업과는 다르게 이거를 확률론적인 그리고 정보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특정 신뢰 구간을 만족하는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학적인 툴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저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저희보다 생각을 덜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 문제들에 공감을 했고 그 사람들이 다른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들을 이제 모아서 저희가 글로 잘 써서 리서치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 제출했고 그래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저희의 프로포저를 보고 공감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문제 우리도 공감합니다라고 이제 저는 의미를 전달받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accept 되어서 올해 그 연구비는 아니고 이제 그 그란트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에 저희가 힘입어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먼저 지난번에 했던 그 기존의 기술의 그 문제 분석, 원인 파악 그걸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만의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들을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이론적인 그 암호학적 분석을 마무리 단계로 남겨두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은 저희는 토카막 GK EVM이라는 저희 자체만의 EVM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토카막 GK 롤업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겁니다.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간혹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왜 기존에 나와 있는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들을 가져다 쓰지 않냐 또 혹은 GK EVM 그런 알고리즘들을 가져다 쓰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정의하고 분석한 문제는 저희만의 오리지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가져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가져다 쓰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